이족 보행과 달리기였어. 커다란 덩치도 날카로운 이빨도 갖지 못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른 동물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냥 뒤쫓아서 달리는 것밖에 없었지. 근데 그때 인류는 생존의 비밀을 알아챘어.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무리를 지으면 들소, 코끼리, 심지어 맹수의 왕인 사자까지 쓰러뜨리고 진짜 초원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나 선생이랑 내 차이가 뭔지 알아? 난 내 무리를 갖고 있지만 넌 무리도 무기도 없이 초원에 홀로 기어나온 이족보행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씨, 제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씨, 그거야 너한테 출전자 명부가 있을 때 얘기지. 이제부터 무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기대하게.